42년입니다, 회장님. 자꾸 37년이시네. 장기 기념일은 43년. 반갑습니다. 날씨가 여전히 날씨가 더워가지고 머리가 쉬었어요. 죄송합니다. 눈치가 완전히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모임이 두 분께 부탁드립니다. 지쳐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남생 기회에서는 그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기념사설을 창설했습니다. 화하하. 서로 무조건 하나 같아야 돼. 그래서 질서를 지키고 그 질서 위에서 대면 봉사를 하는 겁니다. 이 어제 아름다운 선생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지금 생명의 힘을 도구에 떠나지고 아름다운 가요 역사를 하나하나 다시 고쳐가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남선생님 감사합니다. 열정을 가지, 정열을 가지,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선생의 역사와 선생의 소중한 인격, 존중하는 무조건적이죠. 아름다운 교육에 드리는 지금 선물을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받음으로써 선생님의 혼을 볼 수 있는 자격과 정말 오시한다는 사명과 그런 실력도 앞으로 전쟁 나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예. 네. 저도 친구들에서 그 제가 잡히는 게 있으면 없습니다. 회원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만장이시고, 아, 그분이면 김사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정말 적인데, 정말 마음의 인정사를 이렇게 신성을 받을 때, 그, 제가 드린 그 선물은 효율이 발생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야. 상식이, 기초 상식이, 그 정도는 아니야. 기념사 대회, 남산의 기념사 대회, 나 진짜. 그러면 뭐 답변이 재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달 때 물어볼 거예요. 네. 한 사람한테. 아, 지금까지 휴가도 없는 세상 따라하는 친구, 그 갈대순 정착부터 원민 씨가 곡을 만들어 줬어요. 뿌리 깊은 남남. 그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홀로 서는 나무예요. 남의 선생 기념사업자. 근데 최 사람, 내 사람은 모른다고 아무도 모르지. 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형이십니까? 알고 있죠. 앞으로 42년 동안 남으시니까. 나무야, 나무의 형인데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고. 다분들 만드시다가 봐, 이제. 답답해요. 죄송합니다. 저 하늘 같은 선배 동자에게 제가 고성을 높여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주의할게. 저는 회원들을 위해서 한번 화난 일 없습니다. 항상 제 잘못이, 제 불찰, 제 모질함 때문에 얘기해주기 때문에 저는 항상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어떤 지식이 달기를 하고 열심히 도구하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아무 말씀 들려주세요. 남주식의 힘섭이 자잘 보냐고. 동상을 세우고 노래를 세웠습니다. 우리 회원들 성문 가지고 세운 거 아닙니다. 맛있습니다. 이렇게 세울 수 없어요. 하루에 1,000만 원 가요. 2,3천만 원 가서 받는 가서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정말 국화꽃을 피우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경사는 한국말 할게. 울며 있으면 두 사람. 울며 있으면 나갑니다. 죽은 사람은 Thank you.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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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